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오늘이 3월 22일인데요. 지금 이제 고추 씨앗을 파종하고, 지금 꼭 4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된 고추 품종별 이렇게 작황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슈퍼 대청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인데, 아주 예뻐요. 과가 예쁘고, 이게 잘생겼기 때문에 이제 경매시장 그런 데 가면은 좀 이제 청양고추, 풋고추로 해서 올리면은 가격을 아주 잘 받는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40일 되니까 이게 뭐 물을 막 줘도 쓰러지지 않고 아주 지금 이제 짱짱합니다. 뭐가. 40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동안 이제 물 주기를 제가 이제 살살 해가면서 좀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는 뭐 막 줘도 얘가 안 쓰러지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슈퍼 대청향이라고 하는 흥국 시드. 저희는 이제 올해 모두가 이제 흥국 시드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고추 모종 관리가 이제 쉽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모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섣불고추. 이제 요것도 이제 흥국씨드 거고요. 이것도 역시 아주 짱짱해요. 뭐가. 자, 보시죠. 이렇게 뭐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저기 옮겨심기 하고 나서 자리를 안 잡아서 좀 막 물 주면 한쪽으로 쓰러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아주. 얘는 어딘가 모르게 좀 힘이 있어 보입니다. 힘이. 이제 이파리도 위로 쭉쭉쭉쭉 뻗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섣불고추는 이제 지금 몇 년간 계속 해보는데,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겹치는 그런 고추입니다. 이제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재배 기술만 조금 있으면은 아주 다수확, 그리고 이제 고추, 과피가 좀 엄청 두껍습니다. 이제 섣불고추.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양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맵고, 뭐, 고추 색깔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건조기에 딱 들어서 나오면은 꼭 장작개피가 저기 탕탕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섣불고추고요. 아직은 이제 크기가 들쭉날쭉이에요. 아직 지금은 이제 모종 옮겨 심기 할 때, 저희가 막 층을 주고 막 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 모종 크기별로 이렇게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자리를 위치를 이동해서 이렇게 기르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일반계 고추인데 요거 이제 슈퍼스타. 슈퍼스타 요것도 흥국 시드 거고.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요거는 이제 섣불고추보다는 좀 힘은 이쪽에 전부가 이제 슈퍼스타거든요. 그냥 이제 무난하게 이제 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런데 이제 요거는 고추 요 이제 중조생종이라 가지고 이제 끝까지 아주 엄청 열리는 다수확 품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배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도 다 슈퍼스타. 저기까지 이제 모두 슈퍼스타인데, 올해는 이제 이게 슈퍼스타 고추가 이제 PPS 보면은 칼탄 만족이라는 고추 품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엄청 잘 열리는 그런 고추인데, 그거랑 아주 비슷한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슈퍼스타. 요거 이제 과가 아주 예쁘고, 바람들이도 좋고, 과피는 한 중간 정도에서 좀 두꺼운 쪽, 그런 쪽. 그리고 맵고 그런 품종입니다. 이게 재배하기 쉽고, 와, 지금 여기 지나가는데도 매콤한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분인지 몰라도. 그렇고, 이제 또,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식이요 품종인데, 이거 물을 아주 많이 줬는데도 벌써 이제 시들시들 하네요. 이 오후 되면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짜르지 않고, 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또 물 주고, 요게 이제 흥국시드 강별, 뭐 이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강별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청고 적고에 강하고,
그리고 조생종이고, 과비가 두껍고, 이제 조생종이라고 합니다. 조생종.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유심히 봤는데, 좀 흥미로운 그런 품종입니다. 아주 모종이 처음부터 짱짱하고, 그렇게 우짜라지도 않고, 저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똑고르게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시교 품종인데, 흥국시드, 이제 조생종, 그리고 다수학 품종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요거를 눈여겨봐서, 요게 괜찮으면은, 다음 해에는 요걸로 아마 몰빵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빵.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일반계 흥국시드 시교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TS 청양계 고추인데, 조생종입니다. 조생종. 청양고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만생종, 중만생종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청양고추도 이제 조생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호들을 합니다. 그런데 조생종은 좀 다수학 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또 봐야 되겠는데, 요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생종이고, 요거는 좀 더 다수학이고, 병에 우선은 병에 강한 그런 식이요 품종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요 품종 요렇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모두 흥국시드 제품입니다. 품종. 이쪽에는 이제 모두 이제 슈퍼스타 고추라고 하는 복합 내병계 고추. 저기 반부터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슈퍼스타 고추로 해서 이렇게 올해는 이제 고추 육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이쪽에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옮겨 심기 했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해도, 그래도 여기도 이제 씨앗 파종하고 한 40일 되니까 모두 짱짱하게 이렇게 잘 크고, 근데 오늘은 이제 낮 기온이 뭐 25도 가까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측창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동안 측창은 닫고 키웠는데 오늘은 너무 뜨거워서 측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야간 온도도, 와, 이 안에 이제 비닐하우스 온도가 지금 28도에서 이렇게 열어도 31도, 뭐 28도에서 31도까지 가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야간 온도를, 뭐 제가 처음에는 야간 온도를 한 28도에다가 파종하고 28도에다 맞췄고, 그리고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싹이 올라오고 나서 한 달 정도는 한 25도에 맞춰 놓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야간 온도가 이제 15도 그렇게 기르기 했는데, 좀 우짜란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면은 야간 온도를 아마 12도까지 아마 제가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우짜라는 것도 예방되고, 또 물을 저녁 때는 이제 좀 시들시들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저녁 때 되면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우짜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우짜라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그랬어서 지금 야간 온도는 계속 15도로 제가 소형 온풍기를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0일 됐는데 뭐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컸습니다. 40일 된 고추 모종 모습입니다. 자, 감사합니다.